알록달록색 흰색으로 돼 있는 알록달록한 꿀떡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맞아요. 안에 호떡 소가 들어가서 땅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맛있네. 네, 맛있어요. 절편으로 이행시 한번 해보세요. 뭘? 절. 절? 절망하지 말고. 편. 편하게 삽시다. 야, 이 아주 아주 순발력이 좋았어요. 오늘 지금 그냥 갑자기 부른 건데. 아주 한 편의 네. 시를 쓰셨습니다. 네. 화자네 집이 네. 지금 현재 구독자 550명을 넘겼습니다. 어? 아침에 530명이었었는데 550명이야?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 네. 네. 김장 라이브를 한번 할까? 김장 라이브를 한번 할까? 김장 라이브를 한번 할까? 지금 테이블 아래로 지금 굉장히 눈치를 주네요. 좀 여러분들한테 김치도 한 포기씩 좀 보내드릴 수 있고 좀 그런 걸 한번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혼자 많이 준비하세요. 달진 않아서 좋은 것 같아. 응. 그치? 그렇게 세게 달진 않네. 그치? 간이 좋아. 간이 좋아. 지금 벌써 혼자 10개 가까이 먹었는데도 크게 물리는 느낌이 없어요. 무슨 혼자 10개를 먹었니? 15개 갖고 내가 거의 7개가 먹었는데. 아, 이런 거 과장해줘야 돼. 그러세요. 아, 그럼 20개 먹었지. 맛있어? 그래. 맛이, 맛이 있겠지. 물에 들어갔을 때. 지금 커피를 먹어가지고 밤에 잠을 잘 잘까나 모르겠다. 카페인에 아주 예민한 여자입니다. 좀 그런 데는 민감해요. 네. 카페인 때문에 못 자는 건지 고스톱 게임 때문에 못 자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관심사가 그거야. 구독이 얼마나 늘었나. 하루에 한 두 번씩 와서 야 구독자 봤냐 몇 명 넘었다. 기쁘게 좀 꾹꾹 구독을 많이 해주세요. 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기쁨 저 좀 내주세요. 그 다음 공화자씨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오늘 화자씨가 만들어낸 절편 이행시 같은 거 업로드하고 그럴게요.